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동네 안 구석구석에 숨은 작은 길. 지금 그 골목이 곳곳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또 크리티컬하게 이 시간 함께할 유니콘 감별사 류석희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유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니콘 감별사라는 게요. 네, 유니통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네. 약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요. 예. 전세 속의 동물이 유니콘에 비유한 말입니다. 네. 저 또한 현재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저 또한 또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네. 네, 불러 모으고 네. 또 가르치고 네. 학생들에게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또 멘토님의 역할로서 나오셨으니까 네. 지도도 필요하지만 네. 정말 어떤 교육의 어떤 근원이 될 수 있게끔 이 스타트업의 어떤 진정한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우리 또 잘할 수 있도록 예, 하이파이브 한번. 파이팅. 예, 뭐 학생들을 바라보면 이제 그 될성 그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또 멘토님께서는 교수님께서는 그 성장하는 어떤 기업을 평가하는 뭐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뽀삐라고 표현하는데 포피, 마케팅 믹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피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피는 말 그대로 프로덕트, 네. 그다음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예, 예. 저희 일반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대표님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전략에 대한 수립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 내용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대한 네. 시장이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지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또 내세울 수 있을 것인지 예. 심지어는 우리와 홍보와 광고에 관련돼서도 어떻게 진입을 해서 고객들 마음속에 우리의 브랜드를 잘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네. 네, 물건을 살 때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예. 우리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예. 뭐 이런 것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저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뽀피를 네. 뽀삐 네. 하듯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뽀삐 프로덕트 네.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따 이분은 갖고 계실까요? 있을 겁니다. 예, 프라이스 네. 가격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도 어떤 가격? 충분히 있으십니다. 아, 그래. 플레이스 있을까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프로모션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아무도 없지만 네. 과연 이분은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실까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네 가지를 만족할 수 있을지 자,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쓸쓸한 솔로들의 계절 외로울 땐 소개팅이 제격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니 나갈 시간도 없고 옷도 없어 입을 옷도 쇼핑할 시간도 없다? 지금 절망에 빠진 패션 테러리스트를 구제하라 바로 그 순간 제가 대신 발품팔아 해결해 드립니다. 누구세요? 골목대장입니다. 구원자의 정체는 골목대장? 홍대, 압구정, 가로수길, 신사도 대한민국 트렌드는 내 손안에 있소이다. 오직 발품으로 해결한 2천여 개의 히든 플레이스 골목의 숨은 비밀 휴대폰 하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00개의 로드샵과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네, 매달 5만 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건의 정보를 담았다. 거리의 풍경을 모바일에 담은 골목대장의 정체. 지금 공개됩니다. 네, 영상을 만났는데요. 자, 온갖 트렌디한 어떤 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경리단길, 망리단길, 요즘 핫한 거리들에는 리단이라는 리단길을 네. 붙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그 여기는 어떤 길인가요? 여기는 아무래도 허브길? 예? 창업자랑 허브길? 아니요. 아니, 창업 허브길? 런리단길이요. 아, 런웨이가 걸어다니는 제가 말씀은 감각이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자, 제가 하지 마십시오. 네. 예. 어떤 단서를 찾으셨나요? 네. 네. 저는 우선 그 장소라는 네. 네, 내용과 네. 그다음에 이 거리들 전부 트렌디하다라는 거를 조금 찾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 볼 수 있다라는 예, 거를 좀 봤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초안해 봤을 때 아, 예, 아마 좋은 예. 대표님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생각해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 단서는 저도 찾았는데. 정말요? 아, 예, 예. 뭔지 아세요? 아니,
예? 볼까요? 그냥 만나볼까요? 네, 한번 만나보실까요? 옆에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딱 만날 수 있는 우리 대표님. 자, 떠오르는 거리의 골목대장 우리 이진욱 대표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패션 커머스 브릿지 대표 이진욱입니다. 거리의 골목대장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저희는 가로수길 압구정 같이 유명한 트렌드 거리에 있는 또 인기 있는 혹은 숨어 있는 패션 샵들을 모바일로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골목을 모바일로 옮긴. 네, 맞습니다. 패션 피플들이 모이는 곳.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 네. 오늘 뭐 보니까 예, 패션 코드는 어떤 패션 코드로 오늘 또? 어, 예. 오늘은 좀 절제미 있는 야생마 같은 CEO를. 예? 절제미도 뭐... 있지만 야생마 같은 CEO를 한번 옷으로 형상화해봤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형상화된 거죠? 그러면 자, 절제미 있는 야생마는 도대체 이게 뭐 야생마는 여기에 좀 담아뒀어요. 아, 여기에 있습니까? 야생마가? 절제미는 여기 컬러를 이렇게 톤온 톤으로 맞추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안경을 쓰면서 또 성공하고 있는 CEO를 형상화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박자를 딱 맞췄죠.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헤어스타일도 남다릅니다. 네. 웬만한 소가 핥아도 이 정도 이렇게 쫙 붙이기 힘들거든요. 네, 네, 많이 오해 봤습니다. 아, 예. 아, 일부러 또 항상 이게 어떤 룩의 패션의 어떤 아, 디자인으로 이렇게 싹 너무 붙여갖고 예, 예. 놀림 받을까 봐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걱정을 아닙니다. 하긴 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역시 아닙니다. 놀림을 받긴 아닙니다. 했네요. 한마디로 이 패션이라는 것은요, 예, 어떤 그 동음이의어로 따졌을 때 그 열정, 네. 그렇죠, 그렇죠, 격정, 흥분, 어떤 이런 단어들이 또 있잖아요. 네, 패션,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F가 있고 P가 있듯이 네. 한마디로 그 대표님의 사업은 굉장히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네요. 인정하십니까? 아, 네, 맞습니다. 어, 굳이 또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2014년도 10월에 오픈을 했고요. 네. 약 4년 정도 만에 나름 플랫폼의 자리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네. 2,000개의 패션 로드샵들 이 저희 브릿지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3,000개 이상의 브랜드들을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있고 연간 그 등록이 되는 신상품 수만 해도 40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매년 5배 이상 거래액 수준으로 성장 거래액 기준에서 성장을 했었고요. 예. 최근에는 성장 속도가 사실 더 빠르고 가파르고 있습니다. 와, 한 4년 정도 지난 네네네. 시점에서 많은 또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수치로 또 표현을 해주셨고.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의 어떤 그 편집샵 이런 곳들은 사실은 이 오프라인으로 발품을 파는 게 매력입니다. 온라인 어떤 그 플랫폼 안으로 입점을 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어, 저희는 가장 쉬운이라는 것을 표방하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예, 예. 가장 쉽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요. 네. 가장 쉽게 우리의 자신의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가장 쉽게 그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솔루션을 IT 기술로서 제공을 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온라인 커머스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온라인 커머스에 한 번에 상품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백엔드에서 그 원스톱 숍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소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아, 예. 그런 이제 분들이 어떻게 좀 판로를 좀 개척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모드가 되지 않을까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머스를 어떤 기반으로 한 패션 오토 플랫폼은 우리 멘토님이 바라보시기에 굉장히 지금 긍정적이십니다. 네. 향후에도 어떻게 또 전망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어, 정말 이 패션 업계 쪽에서 이 그 오토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걸 지금 대표님께서 치고 나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그 오토라고 하는 걸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예.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한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예. 네네. 근데 대표적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거에 부동산 앱 관련된 것들 그렇죠. 뭐 다 뭐가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배달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렇죠. 배달 뭐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 이 하나의 똑같은 구조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패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요즘 패션 플러스 액세서리까지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시장은 상당히 넓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하, 야. 아, 골목을 아, 또 이렇게 아, 고스란히 또 색깔을 담아서 낸 우리 또 대표님의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네. 제가 현장을 또 다녀왔는데요.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선배님 매번 촬영 때마다 어딜 그렇게 가세요? 뭘 어딜가 여기 있는데? 아, 진짜 차수로 다니고. 아, 근데 선배님. 어. 패션이 그게 뭐예요? 어이야, 뭐라고? 7080도 아니고 청청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야, 네가 제가? 왜 나에게 패션을 지적하니? 아니, 어? 선배, 저 어디 가면 김수현이라고 그래요. 어딜 가? 멀리 떠나, 여긴 아니야. 어딜 가? 선배, 항상 그러시길래 제가 오늘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어? 갑자기 왜 그래? 조현출님! 제작진에 합류한 뉴페이스. 야, 그래? 선배님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떠나려고요, 진짜. 한결 좋아졌다. 우리 얼굴 빼고 키 빼고 둘 중에 누가 더 나은지 한번 봐봐. 아, 야, 왜 그걸 빼니? 야, 키 빼고 이러면 키 183인데 그걸 빼면 어떡하니? 저 조연출 그만둘게요. 조연출, 어디 가? 야, 조연출! 야, 제가 갔어요! 야, 관둔단다. 그게 그렇게 선택하기 어려웠나? 아니, 괜찮... 야, 어쨌든 패션이란 건 말이지 가장 빠른 언어야.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건 이 옷이라는 거거든. 그렇죠. 가자. 어딜요? 한수 배우러. 누구한테요? 대표님한테. 대표님한테요? 가자. 근데 괜찮은데 정말? 야, 예. 말이 안 돼, 너. 아니, 선배,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너는 언니... 저기 아. 내가 어제 연금 복권 샀거든? 예. 그거야. 연금 복권 뭐야? 꽝이라고, 꽝. 아니, 가자. 선배님도 가! 마찬가지인데? 가! 자,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런 문구가 적혀있네요. 옷으로 오늘의 꿈을 이루어준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의 꿈을 이루도록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아하. 자. 이야,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다들 이제 일에 열중을 하는 나머지 오늘의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상품 기획, 마케팅, 개발 등 9개의 부서에 40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자,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요. 네, 남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저도 네. 남보듯이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교수님, 잠깐만 일어나죠. 네네. 네, 주셔서. 아, 예.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패션 회사라고 듣고 와서. 네. 올 때도 문에서 봤습니다. 오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네네. 네,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여기가 패션 회사 같지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네네. 말씀이고. 뭐 저희는 일반적인 브랜드들 혹은 이제 저희에 입점되어 있는 어떤 사업주들의 네. 상품을 중개로 판매하는 중개 플랫폼 커머스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회사 자체가 뭐 옷으로 쌓여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그래요? 뭐 저희도 일반적으로 상품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작은 공간에서 쇼룸을 만들어 놓고 예. 있긴 있어서 거기 들어가시면 약간 아 여기가 옷을 하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기반의 로드샵 패션 상품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네네네. 쇼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이제 가면. 이곳은 인지도가 낮은 의류 브랜드에 새로운 색깔을 입혀주는 특별한 공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처음으로 요 사무실 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여기가 그 쇼룸이군요. 네, 뭐 쇼룸이기도 하고 상품 기획실이기도 하고요. 예, 예. 실제 이런 샘플들을 가지고 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요. 아. 또 이 안에서 완성된 상품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셀럽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기획 상품을 제작. 네, 오신 김에 네네. 오늘 패션 센스도 좋으시니까. 아, 오늘요? 오늘 좀 네, 저희 기획에 아이디어를 좀 더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시장을 네. 고르고 있는 게 이게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랑 틀리니까요. 아, 아, 온라인에서 네. 사진에 잘 맞는 색상을 그렇죠. 저희가 선정을 해야 돼요. 저는 뭐 화사한 느낌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어서 좀 밝은 느낌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흑이 있으면 백이 존재해야 돼요. 서로 대비되는 컬러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한번 의견을 툭 던져보는데 네네. 마음에 안 드시면 걸르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옷에 관심이 많지 않으시나 보네요. 의견들이 어쨌든 이 예. 부분보다는 아마 제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리더들이 늘 모여서 하는 스킨십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스킨십 회의는 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아, 스킨십 하는 회의입니까? 저희 뭡니까, 이제 리더들끼리 예. 매일매일 얼굴 보고 좀 부딪히는 거예요? 예, 친해지면서 같이 예. 의견 교류하자라는 회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친해지는 건 또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소통의 현장을 찾아 이동한 곳은 바로 각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모인 자리. 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이게 스킨십 회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뭘 하는지 잘 몰라서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주도하에 네.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 일전에 그 멤버십 이코노미 이야기 했었었고 그 안에서 슈퍼 유저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뽑아갖고 더 디스커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슈퍼 유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 통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매를 하기 전에 고객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서로 이제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의 업무 상황과 정보들을 공유하며 팀원들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아까 도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됐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뭐 대표님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저는 오늘 배우려고 왔고 그리고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기술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좀 드리려고 와서 네. 예, 기술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그러면 여기는 각자 일 보시고요. 하던 대로 일 열심히 하시고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일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자, 가시죠. 네. 네. 가셔도. 자, 저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기술 관련해서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 총괄 하시는 CTO님. 아, 기술 총괄, 네. 기술 개발 하시는 안녕하세요. CTO님. 네. 패션테크의 전설을 꿈꾸는 최재영 CTO. 예, 오토어 서비스 플랫폼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추천 기능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TPO에 맞는 옷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넣어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기분까지요? 네. TPO라는 게 뭔가요? TPO는 시간, 장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의 종류는 물론 재질, 기장, 컬러까지. 사진 속의 상품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대표님. 근데 식사는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이제 하러 가셔야죠. 아, 그래. 식사할 때가 됐죠. 네. 식사는 뭐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로 형성이 되나요? 저희는 뭐 일반적인 회사처럼 자유롭게 이제 각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 돌아가면서 네. 개별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예. 1대1로 이제 저는 소소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린 건 없지만 소소한 식사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대화의 시간. 자, 근데 이제 도시락이 네. 제 거는 없네요. 오늘 오시는지 몰라서 예. 아, 두 개만 딱 준비했어요. 오늘 촬영 날이었는지 모르셨네. 네네. 아, 그래요.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네. 두 분이 원래대로 계획했던 거 하시면 되고 네. 저는 뭐 옆에서 국이라도 좀 한 모금씩 하면서 같이 좀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뭐 필요한 건 없어요. 저희 다 같이 문화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분들이랑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준비 바로 하면 되죠? 네. 네. 직원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과정이겠죠? 한편 패션의 거리, 가로수길을 찾은 두 사람.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어떤 상품을 예. 좀 많이 팔아야 될지 네네. 요즘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 게 어떤 컬러가 더 인기가 있는지 네네. 그걸 좀 이제 현장에서 일단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최근에 발견한 온라인 마케팅 기법이나 뭐 기술이나 기능들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저희도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네네. 로드샵의 고충을 덜어주는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매월 진행하는 할인 행사로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고요. 또 다른 업무를 위해 찾은 사무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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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네요. 네. 네, 아, 저희가 지금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네. 사실은 계속 영상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아,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상품 기획을 한다고 일전에 예. 오전에 말씀을 네네. 드렸었잖아요. 그 상품을 가지고 이제 특정 이제 SNS 상에서 인기가 많은 셀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아, 셀럽.
네. 오. 이 상품이 더 돋보일 수 있고 추후에 어떻게 더 수정할지 디벨롭 할지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분할화면하고 효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아마 브랜드들이 좀 노출이 되고 네. 이렇게 상품들이 좀 직접적으로 노출된 샷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브리치가 가지는 약간 영하고 좀 더 팬시한 이미지와 이 영상이 조금 약간 뮤직비디오스럽고 그런 느낌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이게 어차피 상품이 활동성이 중요한 상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저의 눈에서 그냥 정신없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패션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는데요. 네, 저 1차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더 의견 드리긴 했는데 그거 잘 가감해서 또 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끝나나요? 예, 자, 대리. 직원들과 같은 자. 꿈을 꾸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이진욱 대표. 네, 오늘 뭐 회의도 하고 매장도 가고 대표님과 계속 같이 있었는데 네. 대표님 뭐 따로 또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네, 오늘 남은 일정을 해야죠. 남은 일정은 뭔가요? 그 지금 자료 취합하고 자료도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업무? 네네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만 좀 퇴근을 해도 될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대표님을 만나면서 찾은 오늘의 히든캐치 네 글자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면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막힐 때는 싱싱 달려나가죠. 안전장비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싱싱 달려나가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안전장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에 갈 길이 걱정되는데 자, 저도 퇴근하도록 할게요. 아까 안 쓰신다고 하셔서 자, 우선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예? 이걸 타고 어디 가시려고요? 아니 아까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제 거 보세요. 다시 쓰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요? 네. 계획이 바뀌었군요. 아, 예. 살펴들어 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싱싱 달려 나가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네, 아,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하면서 제 안에 어떤 숨겨진 어떤 패션 본능을 또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예, 아, 그 뒤로 한번 갔다 온 이로 앞으로는 좀 옷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네요. 아, 네. 네네. 예. 자, 사실은 그 한 가지 어떤 전략만으로는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전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들은 사실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뭐 SNS에 상의 활동이든 포털 내에서의 활동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외에 저희가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는 오프라인 그 거점 거점에 저희만의 그 마케팅 퍼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오프라인을 나가서 소비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를 그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을 할 때는 브릿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리치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켓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간 플리마켓처럼 네. 가로수길에 있는 혹은 압구정에 있는 네. 그 샵들이 한 50군데, 100군데가 모여서 다른 플레이스에 가서 네. 아주 잠깐 동안에 행사를 엽니다. 네. 이를 통해서 브릿지라는 서비스도 알리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트렌드 거리에 있는 저희의 2,000개의 샵들 안에 저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케팅의 장치들을 좀 심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 최근 그 패션 아이템과 관련돼서는요, 그 ICT라고 하는 이제 융합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ICT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보 통신과 기술 통신을 결합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활성화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안정화시키는 네. 방법을 많이 좀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그 마케팅 수단이나 그 쇼핑 제안에 대한 그 기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소비자들에게는 또 이게 피로감이 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그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뭔가 좀 시스템 네. 개발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적인 부분들을 조금 강구하면 네.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단순한 발품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영업도 영업이지만 조금 더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어떤 예,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제가 또 이거 그 리더들의 어떤 스킨십 회의에도 동참을 했었는데, 물론 소통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네. 안 중요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커머스라는 건 사실 되게 레드오션이라고 네. 많이 불리는데요. 그 레드오션에서도 살아남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업계의 룰을 저희가 깨트리게 된다면 그 레드오션 안에서도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룰을 깨기 위해서 저희는 일주일을 그 단위 기준으로 담아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IT와 관련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그 업계의 룰을 깨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미션을 바라보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또 함께 걸어가는 어떤 파트너의 개념이고 동반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 자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커머스 브릿지 대표 이진욱입니다. 저희 브릿지는 가로수길 홍대같이 유명한 패션 거리를 모바일로 한눈에 쉽게 쇼핑할 수 있는 커머스를 만들고 있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스스로를 낮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성공한 회사도 아니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그 딥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혁신이 무엇을 새로 했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혁신들은 무엇을 했을 때가 아니라 무엇을 뺐을 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요즘 미니멀리즘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트렌드인데요. 그 안에서도 버리는 기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업에서도 버리는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버리기라는 테마 하에서 제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참 운이 좋은 복이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뭐 전략적인 선택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다녔었던 직장들은 모두 유니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해서 유니콘 회사가 될 수 있었죠. 그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의 커리어와 그 네트워크 그리고 내공도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어린 나이에 국내 메이저 커머스에서 패션 부장, 사업 부장을 역임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 올라가니까 저의 그 건방짐도 턱밑같이 차오르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난 아직 더 어린데 좀 더 배워야 되는데 계속 건방져 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순간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지 무척 고민을 한 후에 퇴사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선 퇴사부터 했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챌린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결정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무엇을 해야겠다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게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겠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여느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도 부품 청사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커머스에서 느꼈었던 뭔가 아쉬웠었던 점들을 계속 더하고 더해서 완벽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사업의 아이템은 이랬습니다. 지금과는 약간 다른데요. 가로수길 홍대 같은 유명한 패션 거리에 있는 패션 모바일 매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이 진정성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큐레이션을 해줘서 그 상품들이 만약에 팔리면 그냥 일반 배송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스타일리스트를 보내서 그 스타일리스트를 보내서 방문 배송을 하겠다라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진 그 커머스를 꿈꾸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런 서비스를 한다라고 제가 친구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정말 가능해? 와,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끝내주겠는데? 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거 하면은 대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근데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5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섯 명에서 사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업이죠. 한 명은 영업을 했고요. 한 명은 사진을 찍었고, 한 명은 큐레이션을 했고, 한 명은 사이트를 만들었고, 한 명은 배송을 나가고. 실질적으로 뭐 이 사업이 처음에는 컨셉만 있으면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열광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들도 막 취재를 오고, 이거 만들었어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피드백도 너무 좋고요. 근데 시련은, 첫 번째 시련은 무척 금방 다가왔습니다. 다섯 개 정도 이상 팔리니까 배송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송을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가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영업을 하다 보면 상품을 올릴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그 진퇴양난을 겪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업태는 도대체 뭐지? 우리의 업종은 뭐지? 우리가 커머스인가? 우리는 배송 서비스인가? 우리는 프리미엄 서비스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원시인 같은데 하나하나 부딪혀보면서 생각, 부딪히고 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무척 큰 꿈만 꿨구나.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커머스 출신들이니까 영업도 잘하고 상품에 대한 보는 눈은 있으니까 요것만 하자라고 해서 기존에 준비했었던, 그리고 운영하고 있었던 서비스들을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영업만 했습니다. 사실 서비스의 질도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DB를 확보하는 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하자라고 해서 1년 동안에 영업을 하니까 한 100개 정도의 샵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했을 때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들이 한 6군데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의 패션을 온라인화를 하겠다라는 서비스들이 한 6군데 정도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냥 무작정 영업만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 다섯 개의 서비스들은 모두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업의 본질은 어떤 엣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DB를 잘 모으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출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저는 1년 만에 온리원이라는 포지셔닝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물론 했지만 기분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의 성장은 뭐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무척 계단식으로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어떤 계단에 올라갔을 때 또 새로운 그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삽시간에 성장을 했습니다. 삽시간에 그 매출이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배송 문제였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입점 샵들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상품이 많이 팔려도 배송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운영적인 정책을 되게 많이 추가를 하면서 이 저희의 전략을 되게 빼꼼하게 짰습니다. 절대 저희의 입점샵들이 늦게 배송을 할 수 없게끔 배송을 빼꼼, 그 전략을 전략과 시스템을 빼꼼하게 짰는데, 그래도 결국 배송 지연의 그 비율이 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선택한 전략은, 우리가 빼꼼하게 6개월 동안 짠 전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을 모두 폐기해버리고 잘 팔리는 상품들을 전량 우리가 사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무척 단순한 겁니다. 잘 팔리는 상품들을 우리가 전량을 다 샵들한테서 사입을 해서 우리가 배송을 하면은 배송 지연이 없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무척 단순한 전략을 짰는데, 이 시도를 하면서부터 배송 지연이 한 30분의 1 정도로 줄게 된 겁니다. 이건 어쨌든 저기 중개 플랫폼으로서 매우 큰 결정이었습니다. 비용의 부담도 저희가 졌어야 됐던 거고, 기존의 중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룰을 저희가 바꿔버리는 일을 했었던 거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전량 사입하는 일들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 이유가 그들과 같이 성장하는 저희는 플랫폼인데, 그들이 지금은 온라인, 그들이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온라인에 이제 적합한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저희가 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들이 잘 성장한 후에는 지금 이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치밀하고 복잡한 전략보다는 무척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교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겪은 가장 큰 사실 시련은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회사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타트업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회사 내에 그 매너리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저희와 함께했던 신입 친구들은 정말 저희가 첫 번째 직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 보통 3년을 다니게 되면은 새로운 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런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척 작은 성장이고 이런 건 작은 것밖에 없었지만 그 안에서도 이미 업무의 가이드, 업무의 매뉴얼,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라는 게 빼꼼하게 차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담기에는 너무 많이 차여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사실 개선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너무 퍼지기 전에 저희도 과감하게 조직도 슬림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의 전 모든 친구들과 1대1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1 면담을 한 후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갔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저희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무척 고민을 하면서 하나 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회사를 나가게 됐다라는 점이 저희에게 큰 리프레시가 됐던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잘한 결정은 그들이 나가는 과정 동안 저희는 사람을 한 명 한 명 수혈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조직이 5분의 3으로 줄 때까지 저희는 한 명도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날 입사를 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제2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갖게 된 순간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빠른 성장 곡선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이 큰 문제들을 해결했었던 거의 공통점들은 저희가 잘 버리기를 했을 때 그나마 그 큰 시련들을 극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책에서 나온 글귀를 빌어서 제 강연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일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일이 너무 망해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늘 리마인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취욕이 되게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우기보다는 뭔가를 더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 또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기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척 그 단순한 진리지만 이 진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업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망한다. 인상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소유를 좀 중요시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좀 해탈의 경지인데요. 네, 해탈의 경지가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절차 창업자들은 마음이 너무 여리기도 하지만 제 독한 마음이 아니면 이상은 정말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 조직은요, 정말로 나중에 성장성으로서 보답이 된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한 방향으로만 이제 접근하셨던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성을 가져가시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시고 다양하게 조직도 변화시켜보시고 하셨던 그런 경험이 현재의 지금 대표님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머스 사업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메이저 커머스 회사에서도 네네. 직원으로 일하셨고 네네. 지금 대표님이 하시고 계시는 나의 커머스 사업도 가장 큰 차별화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태생적으로 저희는 그 기존의 커머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새롭게 바꿔서 네. 그 상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머스는 품목으로 보통 상품을 구분을 합니다. 뭐 의류, 바지, 뭐 윗도리, 바지, 네. 뭐 점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패션과 온라인 패션을 구분하고 오프라인에 있는 트렌드와 온라인의 트렌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발현을 시킨 것 같고요. 패션 분야가 솔직히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분야가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분야를 갖다가 좀 접근하심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패션은 시대적인 거나 개별적인 그 취향에 대한 것이 많이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고객에 대한 니즈, 원츠, 디맨드적인 부분 자체를
많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는 편의샵이라든가 뭐 위주의 공략을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어떤 전략적으로 또 한번 이것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꼭 이 시점에서 전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수익 구조를 여쭤보는데 저도 이제 진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수료겠죠? 네네네 뻔합니다. 저희는 수수료로 정답입니까? 네 수수료를 네. 수익 모델로 가지고 있고요. 뭐 네.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단순하게 그 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도 저희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다각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든 스타트업들의 과제는 아무래도 자금. 근데 네. 플랫폼의 경우에는 또 양쪽에 고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될 건데요. 만약 고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플랫폼은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망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좀 대표님께서도 그 약간 좀 수익성에 대한 모델을 네. 좀 강구를 더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때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으려면 반드시 변화라는 게 계속 필요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그 또 어떤 도전들을 지금 하고 계신지. 예, 최근에는 아까 전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 커머스라는 쇼핑이라는 게 사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쓰면서 대신 뭔가를 만족을 하는 건데 이 커머스의 일련의 과정이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뭐 눈팅을 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다 정보를 얻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돈을 쓰는 재미가 아니라 뭔가를 얻는 재미들을 게임의 형태로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좀 식상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피로들을 좀 없애주면서 저희가 좀 변화를 해보려고 네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아까 배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제 하셨지만 배송이 빨라야 됩니다. 온라인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빨리 와야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해결하고 계시죠. 아 네 최근에 이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상품군들을 또 새롭게 이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일에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인프라까지 구축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 패션도 사업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뛰는 시장, 커머스를 잡아라.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커머스 시장. 강력하고 견고한 검색 기능을 자랑하는 국내 대표 포털 업체에서 1,000만 사용자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메신저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표 커머스를 꿈꾸는 공룡 기업들의 등장으로 커머스 시장은 무한 경쟁의 궤도에 접어들었어. 이들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쇼핑에 AI 스피커를 도입해 사용자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있지. 재밌는 건 같은 시장을 공략하는 접근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확장형 허브 전략을 선택한 N사. 소비자에게 최대한 많은 시장을 오픈하는 방식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어. 반면 강력한 경쟁사인 K사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0만 명의 사용자를 적극 공략.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은 가두리 전략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커머스 시장의 자리 싸움. 과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흔들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복에 달려있는 법. 가장 인간적인 서비스로 커머스 시장의 주역이 되길 응원할게. 네, 단순히 그 B2B, B2C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B2B2C의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플랫폼은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보통 B2B 같은 경우는 기업 대 기업, 네. B2C라고 하는 거는 기업과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뭐 주의사항적인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사업 자체가
우선은 어쨌거나 신뢰성을 이제 기반으로 고객들이 만족도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발해 내는 어떠한 시스템, 그다음 마케팅에 관련된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좀 차별화되고 신규성이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우리만의 정책을 좀 만들어 내가시는 게 좀 필요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B2B2C라는 플랫폼에는 고객이 소비 일반 소비자 외에 또 다른 고객 그 함께 하고 있는 협력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사이드 고객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사실 만족시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는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유저들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서플라이어 쪽을 먼저 모을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저희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저희는 우선은 그 서플라이어들이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가 새로운 DB를 보여주는 게 저희의 이제 코어였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 코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만족할 자신 있을 정도로 이게 잘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저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제 전략들을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네네. 자, 낡은 패션에도 틀을 보고 새로운 패션 생태계를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는 그 마지막 비전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표님에게 패션 O2O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빨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이거 좀 위험한데요. 뭔가 꽂는다는 얘기입니까? 쪽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희 회사가 뭔가를 빨아먹는다기보다는 저희 회사를 통해서 뭐 소비자는 트렌드를 빨아먹을 수도 있고요. 아, 저희 우리가 밑에 있는 거군요. 위에서 내가 빠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아, 좋은 말로 저희 자체가 그렇네요. 저희 자체가 빨댄 거고 네. 소비자가 우리를 통해서 트렌드를나 신상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협력 입점업 샵들은 뭐 저희를 통해서 뭐 새로운 신규 그 돈을 빨아먹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를 빨대라고. 아니, 예. 저희와 패션 오토 플랫폼을 빨대라고 비유해봤습니다. 연결 빨아먹어야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나는 그만큼 희생할 가치가 있고 나를 통해 나에게 연결고리가 있다. 나를 통해서 이 구멍 안으로 들어와라.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회사는 저 외에 다양한 대표들을 배출할 수 있는 회사로서의 되게 좋은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회사가 되고 싶고요. 꼭 대표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되게 큰 일조를 하는 1등 공신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네.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패션업과 이커머스업에서 새로운 게임의 룰을 던져 제시하면서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소비자 변화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요. 뭐 결국 이게 저희가 제가 바라는 회사의 큰 네. 비전인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손에 땀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혁신은 익숙한 것을 버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편한 것, 당연한 것, 늘 그래왔던 것 대신 하지 않았던 변화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러분만의 혁신을 응원하면서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전략적으로 비공개돼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혹시나 어떤 분이시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기분 좋게 만나면서 저희가 더 살아왔었던 일과 앞으로 꿈꾸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 강연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창업을 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지고 말고 꿈만 크게 갖되 실행은 되게 단초한 것부터 실행하시기를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